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새롭게 힘을 내고 있는 충청권 각지에서 현장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산 인삼광장에서 특집 뉴스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린 뒤 잠시 후 박범인 금산군수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가 발생 사흘째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화재 원인은 미궁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희생자의 첫 번째 발인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열렸습니다. 또 현장에선 원인 규명을 위한 두 번째 현장 감식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운구 차량으로 향하는 길,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웁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희생자의 첫 번째 발인식이 깊은 슬픔 속에 진행됐습니다. 차마 못 보낸다고 통곡하는 유족들 뒤로 고인에 대한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 지게차 두 대가 굉음과 함께 노란 보호천막에 쌓인 물체를 끌어올립니다. 불이 난 하역장 바로 옆에 있던 화물트럭이 뼈대만 앙상한 채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상 불꽃이 처음 발견된 곳은 탑차의 오른쪽 뒷부분과 화물 적재물 사이입니다. 그동안 불이 시작된 곳이 차량일지 그 외부일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차량을 국과수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불에 탄 차량을 정밀 감식을 하기 위해서 국과수로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시작한 건지 차량 외부에서 시작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옮기는 거죠. 화재 당시 불꽃이 폭발적으로 확산했는데 경찰은 화물차 밑에서 잔해물 시료 등을 추가 채취해 인화성 물질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작동 여부는 지하 1층 방제실에 있는 로그 자료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스프링클러는 불에 타 육안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물탱크에도 현재 물이 가득 차 있지만 화재 이후 자동으로 채워졌을 가능성도 있어 현재 상태로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에 물이 공급되지 않았다고 단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전경찰청은 강제수사와 함께 아울렛 대전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갔습니다. 방제실 등 소방설비와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자료를 입수해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한 기록과 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입니다. 아직 6명의 희생자들 장례가 끝나지 않은 상황. 유족들의 슬픔이 더 길어지지 않게 화재 원인과 확산 경위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안타까운 이야기 지난 사흘 동안 전해드렸는데요. 당장 입점해 있던 상인들과 하청 노동자들이 영업이 중단돼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지원 계획을 내놨는데 상황을 당분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한쪽 벽면이 연기와 불에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재로 가득합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대전 현대아울렛입니다. 건물 진입 통제로 내부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입점 상인들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입점 매장 상당수가 지하 1층 일부를 재고 창고로 사용했는데 모두 타버렸다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창고가 다 지하 1층에 있는 상황이라서 브랜드별로는 다 다르긴 한데 10억 이상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직 감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울렛이 언제쯤 복구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울렛 관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 당장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복구하는 것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우리 뭐 급여 이런 건 어떻게 되나 걱정되죠. 대전 현대아울렛 내 260여 개 매장 중 160개 점포가 지역 상인들이 운영하는 임대상가입니다. 대전시는 이들에 대해 특례보증으로 2억 원 범위 내에서 3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등 복구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입점 상인과 아울렛 간 보상을 둘러싼 협의를 중재하고 주변 상권 위축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상 영업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적 피해, 영업 손실 보상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이 책임 있는 자세와 답변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터를 잃을 위기에 놓인 아울렛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은 빠져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이번 화재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로 지하 주차장에 쌓여있던 상자 더미들이 지목됩니다. 지역의 다른 대형 매장들과 백화점을 돌아보니 상황이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보다 상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어서 조용준 기자입니다. 이번 아울렛 화재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는 지하 주차장에 쌓여있던 적재물입니다. 하역장 부근에서 시작된 불이 의류 등이 담긴 상자에 빠르게 옮겨 붙으며 유독 가스와 매연이 나와 화재 진화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예, 하역장이다 보니까 이 박스라든지 의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화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초진을 지금 늦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대형 매장 상황은 다를까? 백화점 지하 주차장 한편에 쳐져 있는 천막을 걷어보니 휴지부터 빨래 세제까지 상자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 역시 옷가지 등이 담긴 상자 수십여 개가 주차구역에 떡하니 자리 잡았습니다. 주차장을 창고처럼 쓰는 건데 차보다 상자가 더 많은 겁니다. 참사가 빚어진 현대아울렛처럼 불이 날 경우 순식간에 번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 관련법 위반이지만 소방종합점검 대상은 스프링쿨러나 화재감지기와 같은 소방시설 작동일 뿐 용도 변경 여부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떤 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보는 거지 야적장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물류창고나 하역장을 지상에 설치하는 게 대안이지만 시설 관리나 부지 확보 등이 걸림돌입니다. 유독가스나 연기를 빼내는 배연, 재연 설비 설치도 권장사항일 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지하주차장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치장을 지하주차장과 구획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든지 재연 설비를 더 강화해서 연기를 안전하게 배출시키는 것도 한번. 참사가 반복되기 전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소방시설 점검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남도청의 내포 이전으로 소외됐던 남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충남 남부출장소가 얼마 전 논산과 계룡 등 치열한 경쟁 끝에 금산군으로 최종 결정됐었죠. 다음 달부터는 남부출장소 설치가 본격화되는데 주민들의 단순한 민원 편의뿐만 아니라 인삼 약초와 국방산업까지 지역 특화산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제2도청사로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남부출장소가 위치하게 될 금산군 진산면 행복누리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총사업비 74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 문을 열었습니다. 만여 제곱미터에 터해 본관과 농산물 판매 전시장, 체험관, 마을카페, 동아리방 등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수익시설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위치상으로 금산군과 논산시, 계룡시 경계에 위치해 남부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남부 출장소가 입주할 여유 공간도 충분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충청남도 남부 출장소가 출장소를 넘어 제2도청사로 위상이 높아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남부 출장소는 충남도에서 서기관급을 소장으로 3개과에 1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인삼 약초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부서도 설치될 예정이어서 인삼 농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외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남부 출장소가 금산으로 옴으로써 금산 발전과 행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지역 발전에 더 큰 효과를 볼 것 같아요. 다음 달 4일 4명 정원의 남부 민원지원센터가 우선 개소할 예정이고 내년 1월 출장소가 정식 출범합니다. 금산군은 남북권 시군의 유대를 위해 계룡, 논산과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낙후된 남북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부서 신설 건의 등 출장소 확대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금산의 설치가 확정됨으로 해서 우리 남북권역 지역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주도하는 그런 시설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성격이 민원 편의뿐 아니라
인삼약초와 국방산업의 발전 전략까지 수립하는 정책기획부서로 탄생하는 만큼 금산뿐 아니라 인근 계룡과 논산도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충남도 제2출장소가 금산으로 결정되면서 금산군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제40회 금산 인삼축제가 1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삼의 본고장 이곳 금산에서 이틀 뒤 개막합니다. 오늘 이곳에 박범인 금산군수 모시고 제2출장소 결정 의미와 코로나 이후 실질적인 대면 행사로 열리는 40번째 금산 인삼축제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군수님, 먼저 충남도 남부 출장소가 이제 이곳 금산으로 오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계룡, 논산, 금산 이렇게 치열한 3파전이 벌어졌었는데 이 남부 출장소가 이곳 금산으로 오게 되면서 이 출장소와 연계해서 어떤 좀 발전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남부 출장소가 우리 금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에는 민원지원과 인삼약초 3개역과 국방산업협력과가 설치가 되는데요. 우리 금산에서는 인삼약초 3개역과를 통해서 세계 시장을 크게 넓혀갈 수 있는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것이고요. 또 국방산업협력과를 통해서는 논산시와 계룡시가 추진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의 이전 그리고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에서도 인삼약초를 활용한 건강 군납식품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네, 올해가 금산 인삼축제가 열리는지 이제 40회를 맞는 기념적인 해인데요. 네. 모레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총 11일간 열립니다. 예년에 비해서 행사 기간이 하루 더 늘어난 만큼 그만큼 규모도 더 커졌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을까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우리 그 인삼산업이 젊은이들이 그 인삼을 잘 모르고 소비를 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이번 제40회 금산 인삼 축제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우리 금산 인삼을 잘 알고 선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삼의 소비 영역을 약재에서 음식으로 넓혀가기 위해서 인삼을 활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인삼 축제에 오시면 인삼이 풍부하게 들어간 삼계탕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푸드트럭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삼 스무디, 인삼 아이스크림, 인삼 샐러드, 인삼 또띠아 랩과 같은 좋은 이런 상품도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삼 요리 전시 코너에서는 다양하고 품격 높은 인삼 요리를 보시고 시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진짜 그 먹거리 또 볼거리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인삼 축제가 또 주목받는 이유가 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네. 이제 되면서 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네. 또 군수님께서 직접 그 프로그램도 많이 보강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번 축제 오시는 분들께서 이거는 꼭 봐야 된다, 꼭 네. 즐겨야 한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제일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인삼 로봇과 코로나 로봇이 벼리는 격투기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많은 흥미를 끌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 자랑하는 손기술이 있는데 이 손기술은 어렸을 때부터 사용한 젓가락이 있습니다. 이에 착안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누가 젓가락으로 인삼 씨앗을 많이 옮기느냐 하는 이런 게임도 즐길 수 있고요. 또 1kg의 인삼을 석쿠리에 담게 해서 오차가 5g 이내에 났을 때는 또 인삼을 한 뿌리 더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인삼밭에 직접 가서 인삼을 캐고 사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삼 물에 발을 담그고 휴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야간에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묻어나는 힙합 콘서트, 케이팝 페스티벌, 전국 치어리딩 경연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금산 인삼의 세계화를 비롯해서 금산이 앞으로 꿈꾸는 미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산 발전에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실까요? 앞으로 우리 금산 인삼은 그 과감하게 세계 시장에 도전을 할 것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금산 인삼 농업이 유엔 식량기구의 그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바가 있는데 앞으로 그 고려 인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우리 금산이 세계 인삼산업의 수도임을 선포해서 인삼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5년 단위로 인삼의 그 세계적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고 또 지금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우리 그 금산 인삼을 이 한류 품목에 탑승을 시켜서 세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뭐 올 겨울에 코로나, 독감 뭐 동시에 네. 유행한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인삼 드시고 면역력 기르셔서 건강하게 겨울 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이 정례회 중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유념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5일부터 2박 3일간 예정됐던 제주도 의원 연수도 현대 아울렛 화재 참사 수습을 위해 전면 취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장은 현대 아울렛 화재 참사 당시 숨진 두 명이 청소 때문에 일찍 출근하신 분들이었다며 지하에 있는 청소 노동자 휴게실이나 탈의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UCLG 총회를 앞두고 조직위원회 이사회가 오늘 열린 가운데 이사들은 참가국과 주요 프로그램, 준비 상황 등을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재 UCLG 등록 국가는 117개국, 466개 도시로 해외 424개 도시, 국내 42개 도시가 참여하며 지금까지 1,388명이 참가 등록했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장실 칫솔통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 딸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불법 촬영 외에도 의붓 딸 중 한 명이 잠들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더해 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9일과 10일 천안 시청사 일원과 행사 참여 죄가 없소에서 2022 천안 빵빵데이 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는 빵지 순례단의 출정식을 시작으로 30여 개 동네 빵집들의 맛을 볼 수 있는 빵 마켓과 호두과자 굽기, 빵빵 사진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 재과인들을 비롯해 농업인과 기업, 대학, 문화인이 함께 빵이라는 콘텐츠로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 방문객 등이 함께 즐기는 행사입니다. 충남대학교와 통합대상 학교로 거론됐던 한밭대학교에서도 공식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밭대 대학발전특별위원회는 최근 교원과 조교,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다른 대학과 통합 논의를 시작할지 아니면 자체 혁신을 할 것인지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는 다음 달 말 완료되는 연구 용역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 6월 치러진 한밭대 총장 선거에서는 1순위인 오용준 총장 임용 후보자를 비롯해 새 후보가 통합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교육부의 총장 임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대학의 중도 탈락률이 반수생 증가와 수도권 유출로 최고 7%대를 기록했습니다. 배제대가 1,466명 가운데 789명이 중도 탈락해 7.6%로 가장 높았으며 한밭대 6.4, 한남대 6.3, 모건대 5.8, 대전대 5.5, 건양대 5.3, 충남대 3.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코로나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반수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인데 재학생들이 서울 소재대학으로 갈아타기 위해 반수를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군이 전국 최초의 태바형 야간 경관 조명 모노레일 운행을 앞두고 운영 시스템과 안전 점검을 위해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일반에 개방되는 예당호 모노레일은 예당호 주변 1.3km의 노선을 24분간 순환하면서 출렁다리와 음악 분수 등을 돌아볼 수 있고 야간에는 조각공원 예술작품과 숲에 설치한 경관 조명과 함께 생동감 있는 미디어 파사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우리나라와 남미 공동시장, 이른바 메르코스루와 통상교섭을 앞두고 파라과이 통상교섭추진단이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스마트팜을 찾아 혁신기술을 확인했습니다. 통상교섭을 추진 중인 남미 공동시장은 브라질과 파라과이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남미 최대 지역 공동체로 우리 측 교섭추진단은 태안 스마트팜에서 ICT를 적용한 온실과 작물 재배 시스템을 둘러보면서 현지 수출을 위한 환경, 가능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산림청은 태안 안면도에서 경북 울진에 이르는 849km의 동서 트레일 사업 착수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동서 트레일은 대전과 세종, 충남북 경북 등 5개 시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총 연장 849km 55개 구간의 숲길로 국비와 지방비 604억 원이 투입해 55구간인 울진 망양정 15.7km 구간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 전 구간 개통 예정입니다.